안녕. 안녕. 잠깐만. 닉네임 임계란이라는 분 있는데 닉네임 마음에 든다. 오늘 왜 보이스 올리냐고요? 저 머리 안 감았어요. 저는 복숭아 먹는 중입니다. 아, 너무 맛있다. 맞아, 딱복이야. 그냥 전 딱복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거 되게 중간 딱복이에요. 오늘 저녁 복숭아 끝이야?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집에 오면서 뭔가 먹고 싶은데 뭐가 먹고 싶은지는 모르겠고 뭔가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떡볶이는 좀 헤비. 또 이거 치킨이 먹고 싶은데 치킨 먹기에는 좀 치킨도 조금 그래. 피자도 땡기는데 피자는 조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 먹고 싶은데 저는 저 약간 그런 것좀 따지는 편이거든요. 약간 저는 영양소가 하나도 없는 음식이야. 왜냐면 영양분이 없어. 기름 많지? 밀가루지? 다 튀겨서 영양분 다 날라가지. 그래서 저는 내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먹고 싶은 거야. 햄버거 먹고 싶어요. 햄버거는 몸에 좋은 게 많잖아요. 왜냐면 고기도 들었지? 그리고 지방도 들었지? 주연님이 와, 말 앞뒤 한개다안 맞아. 오, 대박. 신기하죠? 저는 말 앞뒤를 다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 제가 사실은 복숭아를 먹으면서 공부할 생각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포크 씹었어. 여러분, 포크는 살인무기예요. 다 조심하세요. 포크는 진짜 위험한 생물체입니다. 포크는 포크 너 이놈의 지식. 김치 좀 맛있겠다.
저는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오늘 오랜만에 책을 또, 요즘 오랜만 아니고 요즘 책을 펴고 공부를 하는데 영어도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해요. 두개다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 시험을 봤는데 물개가 아니라 문제가 20문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요. 7개나 틀린 거예요. 그럼 13개 맞고 7개 틀린 건데 이 실력으로는 어디다 내세우지도 못해요. 어허. 다영아, 일본어로 자기소개 좀 해줘. 초도 맞대? 네. 고니치와, 아테시와. 맞대? 맞대? 고니치와, 아테시와 우츠슈주 노 다영 데스. 코리아카라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그다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냥. 안녕하세요. 저는 다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했어요. 이거 읽을 수 있어. 고니치와. 유가다 달좀 이거 뭐야? 달? 모르겠어. 못 읽겠어. 아, 너무 맛있다. 또 뭐? 나한테 말 시켜봐. 나 일본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말해보라는 거 일본어로 내가 얘기해볼게. 어떤 사람이 오늘 내 생일인데 기분이 영안 좋아요. 기분 좋게 해줄까? 기분 좋게 해줄게. 기분아 좋아져라요. 기분 좋아졌어? 기분아 좋아져라. 냐르르 똥따링. 기분아 좋아져라. 똥따링 똥따링. 기분 좋아졌다? 기분 좋아졌다? 기분 좋아졌다? 안 깨졌다? 좋아졌어? 좋았냐? 장원님, 왜 댓글 안 읽어줘요? 여러분들 지금 읽었잖아요. Right now. 나 지금 읽었어. 아, 이거 나니 타베마스라고 보내줬구나. 아저씨, 복숭아, 모모 타베테이마스. 모모. 本当に美味しいだよ。めっちゃ美味しい。これ、
これ、すっごい桃です。언니는 과일을 먹고 있습니까? 네, 다영이는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난 배불러. 난 지금 세탁기 돌리는데 세탁기가 좀 무섭게 돌아가네. 저 세탁기에서 걸어 나올 것 같은데 걸어 나오지 않겠지? 무서워! 시끄럽잖아. 나 우정이랑 얘기하는데. 비 오는데 마를까라고 했는데 아니요. 가방 하나 빨았어요. 왜 빨았냐면 가방에 커피를 쏟아가지고요. 근데 그게 약간 가방이 천재질의 가방인데 커피를 쏟았는데 어제 쏟았는데 어제 귀찮아서 안 빨아가지고 오늘 빠는데 커피가 이미 다 염색된 것 같지만 조금의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고 빨아보려고. 모든 걸 삼켜버린 아따 맘마? 아, 너무 맛있다. 모든 걸 삼켜버린 아따 맘마?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나는 블랙맘바 대신 아따맘마를 외쳐. 모든 걸 삼켜버린 아따맘마? 나 맨날 이렇게 불러, 노래를. 아, 배부르다. 복숭아가 무슨 얼굴만 했다니. 진짜 커다란 복숭아였어. 엄청 커다란 복숭아를 먹었어. 엄청 커다란 복숭아. 엄청 커다란 복숭아를 먹었더니 배가 불렁. 시끄러워, 세탁기. 라고 하셨는데, 저도 시끄러워요. 저놈 세탁기! 가만히 안 있어? 혼자만 배부르고. 아니, 저 혼자 배부른 게 아니랑. 그냥 뭐 먹었어야죠. 지금 이 시간 때안 먹고 뭐 했어요? 나처럼 이렇게 빠르게 먹었어야 돼. 그래서 흥치뽕은 흥치광야라고 불러? 아니요? 흥치뽕야라고 부르죠. 왜냐면은 저는 흥치뽕야는 흥치뽕야로 불러요. 왜냐면 흥치뽕야는 홍보해야 되잖아요. 흥치뽕야를.
뚱땅뚱땅 뚱땅. 복숭아 하나 먹은 거야? 소리는 거의 박스채로 먹는 줄 알았는데. 하나 먹었어, 하나 먹었는데. 짧게 잘라가지고. 근데 복숭아가 진짜 엄청 커다란 복숭아였거든요. 엄청 커다란 복숭아였거든요. 저는 이제 잘 거예요. 나 이제 잘거 아닌데. 잘 거예요, 용송을. 자, 또 부르려고 합니다. 우정들 다 재워버리겠어. 저는 이제 잘 거예요. 근데 난잘거 아니니까 공부할게요로 바꿔야겠어. 저는 이제 공부해요. 저는 이제 공부해요. 저는 이제 공부해요. 부해용. 쪼꼬미 컨셉 다크섹시로 바뀐다는데 사실이야? 어떻게 알았어? 코코볼님이 잘 거예요.